저기 오네. 늦어서 죄송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앉으세요. 아, 다 왔으면 사장님 한 말씀 하시죠. 오늘은 그런 거 하지 맙시다. 왜요? 건배사 한 말씀 하셔야죠. 사장님의 응원 메시지 궁금한데요. 그래요? 아, 그러면 내가 짧고 간단하게. 자, 이번에 새로 런칭하는 우리 우연 토픽이 여러분의 노력만큼 훌륭한 결과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 윤희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다 같이 즐겁게 고생합시다. 자, 건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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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이즈... 죄송합니다. 아, 재수야, 너 술 세냐? 남들 마시던 만큼 먹어요. 그거 음료수 아니다. 달달하다고 그렇게 마시다가 훅 가는 수가 있어. 아유,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진짜. 훅 가는데 나이 개수는 상관없단다. 취하면 여기서 너 챙길 사람 없어. 난 경고했다. 에이. 사장님, 출발하실 시간입니다. 아,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? 재밌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니까. 지금 떠나십니까? 그냥 내일 가시는 걸로 하시죠. 아, 내가 일이 좀 있어서 급하게 일정 조정 좀 했어요. 아, 계속 남아있으면은 여러분들 편하게 즐기지도 못할 거고 눈치껏 낄끼빠빠 아니겠습니까? 하하. 아, 그리고 이 자리는 제가 마련한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편하게, 응? 무지막지하게 즐기시고 다들 무사히 회사에서들 뵙겠습니다. 자, 전무님도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천천히 올라오세요. 배웅해야죠. 자, 맛있게들 드십시오. 오, 생각보다 일찍 끝났는데? 그러게요. 뭔 맛인지 하나도 모르겠네. 왜요? 되게 즐거워 보이시던데? 여러분 보세요. 얘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릅니다. 됐고 됐고. 우리의 밤은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어? 아니 뭐 좀 시켜봐봐. 어, 그리고 나 잠깐만. 아름다운 이 밤. 술이 술술 들어가는 이 샴페인. 아니 쪄서 먹어요. 술, 술, 술이요? 쪄서 어. 먹어. 나 다. 술? 자기 술 좋아해. 가슴 잘 먹어. 내일 서울 가면 또 죽고 싶겠지만 말이지. 자기야, 인생 또 살아? 오늘은 먹 즐기고. 아, 우리 돌피디 아주 제대로 즐기고 있네. 아,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야, 들어가라. 에? 아니요. 저는 제가 확실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. 제가 무슨... 아, 네, 또 지가 알아서 하시겠지, 어? 다들 어? 그녀가 오신다. 고생하셨습니다, 전무님. 누가 한 잔 줄래? 네? 네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드릴 거야. 존경에 와지 않는 나의 전무님께 들어가라고. 전무님 보신데 무슨 꼴이야. 선물이
전문의한테 할 말 있는데? 저는 패션 트렌드 팀 PD 노성우라고 합니다.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저 전문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야, 이 만닥쳐? 죄송합니다, 전문님. 제가 정리하겠습니다. 아니야. 하라 그래, 할 말. 아씨. 그때 지상 어페럴 김은희 대표님 그 사고. 왜 보고도 못 본 척, 모르는 척 하셨습니까?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은희 대표님이 바라는 건요, 그냥 얘기 들어주고, 어? 그리고 뭐냐, 그거 있는 사과. 아, 진정성. 진정성이 있는 사과 그거였거든요? 근데 아니 어떻게 그러십니까? 전문이도 사람인데! 야, 너 나와. 아이, 이거 좀 놓으시세요! 아씨, 아니! 아이, 제가 진짜... 아, 저 틀린 말 했습니까? 에? 틀린 말은 아니던데요? 한잔 할래? 아이, 치고 따라와. 미쳐도 한참 미친놈. 아니 진짜. 설까 제가 취하는 거지 미친 건 아닌 거거든요? 야, 이 취한 미친놈아. 왜 자꾸 미친놈. 미친놈. 미친놈이라. 맞았어. 똑바로 서. 넌 진짜 안 되겠다. 괜찮아? 괜찮아? 아이고, 죽겠네. 자, 하나, 둘, 셋. 이게. 아이고. 저 애 꼭 옛날에 너 보는 것 같지 않니? 어떤 면에서요? 너도 예전엔 한 정에 했잖아. 기억 안 나니? 너 2년 차 땐가? 작동 안 되는 고데기 시연 영상 찍다가 PD하고 죽자고 붙었지. 절대로 거짓말은 못 한다고. 아니, 안 한다고 우겨댔어. 양심 팔아서 돈 벌기는 싫다고. 별걸 다 기억하시네요. 넌 안 믿겠지만 내가 너 처음 봤을 때 눈여겨봤다는 거, 그거 진심이야. 너나 쟤나 뭐 모르니까, 뭐 몰라서 그랬겠지. 하지만 늘 정의감이 정답은 아니야. 그게 젊다는 증거예요. 그래, 젊음. 저의 그 젊음도 닳고 닳아서 언젠가는 말랑말랑해지겠지? 지금의 너처럼. 모르셨구나. 저 아직 젊어요. 그래, 겉은. 그런데 속은? 네가 더 잘 알겠지. 우리 아주 중요한 얘기가 더 남았지? 그건 서울 가서 마저 하자꾸나. 그나저나 여기 정말 아름답지 않니? 저랑 했던 얘기랑 너무 달라서요. 그분이 맞나 싶었어요. 진정성이 있는 사과는 대체 어떤 사과인 거야? 여기서 중요한 게 뭔 줄 아니? 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어떤 진정성도 없었어.
김은희 대표가 바란 게 뭐였을까? 그냥 내가 베푸는 거야. 더 할 말 있니?